하루 두 끼네요? 그쵸. 어허. 방송 전에 커피 한잔 마시고 방송 끝나면 낮 12시 반, 1시쯤 되니까 결국은 1시, 2시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먹는. 어허. 그러니까 어허. 아침 겸 점심이 오후 3~4시가 될 때도 있고요. 어허. 그리고 저녁이 뭐 8시가 될 때도 어허. 있고 좀 굉장히 불규칙해요. 근데 예. 몸에는 거의 이상이 없으신 거예요? 제가 2년 전에 건강검진했을 때 위축성 위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. 그래서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끊었고 제가 40살에 술을 배웠는데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늦게 배우면 맛있죠. 그래서 10년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그런데 그걸 또 끊었고 한 1년 반 가까이 그렇게 끊으니까 위가 좀 나쁘지 않아져서 다시 커피를 시작하신 거예요? 커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먹는데 이제 매운 거는 못 먹어요. 여전히. 예. 자, 유난희 씨의 평소 식단 봤고요. 말씀도 좀 들어봤습니다. 신동진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? 매번 이렇게 드시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보여주신 거에서는 채소 섭취량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네. 어떤 날은 또 채소만 먹어요. 아, 어떤 날은 또 채소만 드세요? 아, 그렇군요. 참 좋지 않은 식습관이에요. 너무 왔다 갔다. 네, 그렇습니다. 두 끼를 드시는데 한 번 드실 때마다 많이 드시면 차라리 세 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더 그렇죠, 낫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러니까, 시간이 없으니까. 네,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. 이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네. 우선은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과식하시는 것은 조금 피하시고 네. 채소를 좀 더 곁들여서 한 끼에 그래도 조금 조금씩 영양 성분을 다 골고루 네. 드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조금씩 자주 먹어라. 사실 뭐 저도 같은 중년이지만 우리 중년에는 단백질 반드시 필요하거든요. 네. 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몰아서 바쁠 때 먹다 보니까 단백질 충분히 못 드시게 되고 또 먹다 보면 저녁에 사람들 만나다 보면 탄수화물 위주 식사가 그렇죠. 되는데 계란도 그렇고 뭐 두부도 그렇고 콩 이런 것 좀 틈틈이 드시면 좋고 또 조금 걱정되게 커피가 하루에 한 잔 정도 괜찮은데 많이 먹다 오면 사실 흡수를 갖다 좀 방해하게 되고 엔초비도 저게 멸치가 좋긴 한데 제가 소금하고 올리브오일을 좀 절여서 발효한 거라 염분 함량이 높으면 또 염분 손실을 딱 할 때 칼슘도 나가니까 뼈 건강에 좋지 않아서 가끔은 괜찮은데 커피도 조금 하루에 한 잔 정도 줄이시고 우리 몸에 좀 칼슘을 좀 신경 쓰면서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